에를링 홀란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0으로 이기며 맨체스터 시티의 톱 스트라이커로서 능력을 뽐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홀란드는 두 골을 넣고 1도움을 기록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총 1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홀란드가 특히 오픈플레이 공격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득점왕 경쟁에서 손흥민을 앞질렀습니다. 홀란드는 종종 팀 동료들의 탁월한 기회나 상대팀의 수비 실수에 의존하여 득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 능력을 통해 득점하는 손흥민과 비교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의 골 전환율이 낮다는 것이죠. 다른 리그 최고 득점자인 모하메드 살라도 오픈플레이 공격에 의존하며 압박을 받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홀란드와 유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홀란드와 살라가 고전하지 않는 한이 있는 압박을 받을 때 득점 능력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토트넘 호스퍼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른 탑 클럽들에 비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뛰어난 개인 기술과 판단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며 강력한 골든 부츠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패스 성공률은 상대 진영에서도 뛰어나며 이를 통해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득점은 오픈 공격에서 넣는 경우가 많아 다른 팀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득점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홀란드와 살라를 제치고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게임 능력과 패스 효율성은 경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의 팀 플레이와 골 결정력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